네, 안녕하십니까. 에코프로 BM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통 여러분들. 자, 오늘 참 기분이 씁쓸합니다. 드디어 이제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이 16조 6천억, 다시 말해서 아이테오젠에게 드디어 1위 자리를 좀 내주는 날이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대응이 중요하고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계좌 수익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정 원장님께 함께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에코프로 BM만 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도 섹터의 주도주 종목들, 새롭게 생기고 있는 주도 섹터, 그리고 잠시 후부터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이야기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모들 영상을 못 보시면요, 여러분들 큰 후회 하실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본 영상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 오늘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영상, 그리고 땡땡땡, 홍길동 주식TV, 홍길동 주식대박, 뭐 이런 영상들, 어그로 뜨는 영상들 모두 다 짝퉁 가짜입니다. 자극적인 단어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영상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얼굴 웃는 영상, 페이크 영상, 요즘 딥페이크 유명하죠? 자, 여러분들 큰일 날 일입니다. 저처럼 정권 방송, 케이블 TV를 통해 가지고 5년 동안, 자, 5년 동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던 정 원장과 함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가 변할 수 있고 주식의 깊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끝까지 영상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전기차 캐즘의 연일 이어지면서 주가 흐름이 매일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 가족,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을 오늘도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좀 되었습니다. 자, 결국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총 1위를 내주면서 3분기 적자 전환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보니까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점은 지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누누이 좀 강조해 드렸는데, 직전 저점 이탈 또는 지시 여부를 확인 후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실 빨간불 들어갔습니다. 17만 100원으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저 또한 내일 하루만 더 보고 여러분들한테 대응의 캔들을 좀 그려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부터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매번 알려드렸죠. 자, 알테오젠이 결국 시가총액 1위의 종목이 될 거라는 것을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자, 오늘 드디어 시가총액 1위의 종목으로 코스닥 대장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1월 18일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대장주가 된지 2년 7개월 만에 알테오젠이 시총 1위의 자리를 탈환하게 되었는데, 1위 종목이 나오게 되면 뒤따라가는 2위 종목도 아주 가파른 형식으로 뒤따라갈 수밖에 없고, 단기간 안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게 주식시장의 이 매뉴얼과 같은 환경이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의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게끔, 자, 정 원장의 승부 종목에서 어떤 시나리오의 종목들을 편입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꼭 메모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팁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시가총액 2위 종목을 발굴하셔야 됩니다. 시총 2위 자리에 있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 사례만 보더라도 후발 주자였다가 2위까지 자리를 꿰찰 경우 꽤 오랫동안 이 시가총액 2위에 군림했었다는 거죠. 자, 알테오젠이 바이오 종목입니다. 때문에 향후 시가총액 2위가 될 종목도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B는 12조 이상에 형성될 바이오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재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인 바이오 종목인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리가켄 바이오가 시가총액 2위가 된다면 지금보다도 300% 가까이 상승하기 때문에 2위가 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의도에서 난리가 났죠. 자, 그러다 보니 연일 우상의 패턴이 보이는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땡땡땡 종목, 땡땡땡 바이오, 땡땡땡 제약,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이제는 무엇에 중요해야 되냐? 자, 시가총액 2위가 될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연락을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알테오젠을 눈으로 보여드렸고요. 자, 알테오젠 눈으로 보여드렸고, 어제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눈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만큼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시장을 365일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뿐만 아니라 정권 방송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가고 있는 정 원장이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겠습니까? 지금은 다른 거할 필요 없습니다. 제2의 알테오젠, 그리고 시가총액 2위가 될 제약 바이오 쪽에서 여러분들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수익률을 높일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 게 지금 현 시점에 제일 중요한 셀링 포인트입니다. 지금 삼성중공업과 H한국조선은 롱 포지션입니다. 어느 정도 비중 조절만 해가면서 사고팔고로 여러분 베이스 물량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자 메인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 현재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번 주 월요일 자 저번 주 금요일장에 들어간 게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오늘 찍고 있는 시간이 2시 57분입니다. 2시 57분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18%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17%에서 18% 오늘 대박 났죠? 자, 절반 익절에 절반 들고 가고 한국가스공사 끌고 갑니다. 유한양행 끌고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땡땡땡 종목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종목 승부반입니다. 저 혼자.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를 편입시켰고 지금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야 될 종목. 오늘 들어가야 될 종목이 어느 종목이냐? 여러분들 문의 주십시오. 010-7901-6563으로 연락 주시게 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금리 인하 시그널에서 나오는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로 인해가지고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한 종목 승부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숫자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모두 다 보십시오. 그럼 다른 쪽의 영상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셀트리온을 이야기 드리고 있고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셀트리온 비중 5%, 10%에 그럼 나머지 또 5%, 10%가 뭐냐? 셀트리온은 샘플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샘플이고 그러면 나머지 제약바이오에서 따라가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CDMO 쪽에 지금 난리가 난 종목들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도 에이프릴 바이오, 자, 에이프릴 바이오 다음으로 넘어갈 종목이 오늘 급등주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숫자로 보여주는 정원장하고 여러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업종? 풍력, 태양광, 해리스 쪽 플러스 금리 인하 시그널이 왔죠? 나머지 쪽이 어딥니까?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좋습니다. 조선주는요, 길게 보고 갈 때는 좋습니다. 단, 비중 조절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눈앞에 와 있는 최대 수익을 볼수 있는 시그널이 지금 현재 최대 급등 패턴과 단기적 수익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롱 포지션으로, 일주일 스윙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최대 수혜인데 우리는 금리 인하라 그러면 최고 먼저 알수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플러스 땡땡땡입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샘플입니다. 그러면 CDMO 쪽에 땡땡땡, 그리고 제약바이오, 바이오에 땡땡땡, 리스 이자 비용이 낮아지는 쪽이 지금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제가 증권 방송에 가서 섹터의 설명만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2의 알테오젠, 말 그대로 빈집터리를 할수 있는 제2의 알테오젠. 코스닥 2위의 바이오 종목을 찾기 위해서 여의도는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 에코프로 비엠만 쳐다보고 계실 건가요? 그러지 마십시오. 드디어 시기가 왔고 여러분들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자리가 왔습니다. 제 말이 100%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적어도 지금까지 제 인사이트가 다 맞아떨어졌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5년 가까이 이런, 자, 5년 가까이 유튜브 뿐만 아니라 TV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적중을 할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올해 알테오젠, 조선주 뿐만 아니라 작년에 에코프로 비엔, 나노신소재, 코스모 가족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세방과 다우데이터. 여러분들, 오랫동안 저를 보신 분들은 저를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2의 알테오젠, 빈집털이 들어갈 제2의 알테오젠 바이오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까요? 내일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제2의 알테오젠을 분할 매수 들어가는 날짜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하려고 하면 기회가 보이고, 하지 않으려면 핑계밖에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 핑계만 대고, 눈에 보이는 수익을 놓치실 건가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2의 알테오젠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수익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에코프로 BM도 내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고생하셨고요. 나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연락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분할 편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